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에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125억 달러로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9.9% 늘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수출액은 1,007억 달러로 2.1%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 3,212억 달러로 5.8%, 중견기업은 893억 달러로 42.6% 늘었습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부진은 해외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추진단장은 탄소 중립이나 ESG 등이 강조되며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에 있어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